사정상 이 자리에는 못 나셨지만은 예, 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 이 부분에서는 김용만 씨가 조금 숙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만 씨가 좀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신지 모르겠네. 선생님! 어? 아야. 어? 아야. 선생님. 아니, 닮았네요 김영만 씨랑. 어 김영 선생님 기억나. 네, 우리 훌륭한 개그맨 김영만 씨의 중학교 1학년 담임인 김영국입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눈망울이 아주 똘망똘망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 사이 아주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나를 어떻게 기억하지? 용만아 중1 때 담임인 김영국 선생이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학교 다닐 때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귀엽고 착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난다. 이 선생님 진짜 잘생겼었어. 최고의 진행자 우리 용만이가 항상 자랑스럽고 와, 아, 진짜 감동이 온다 이거. 나도 너의 열렬한 팬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마음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약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학생 아들을 둔 아빠가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승을 빈다. 화이팅! 와! 김용만 씨 왔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저기요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김용만 씨가 연기를 못 하는데 진짜 선생님 보고 눈물이 글썽하시는. 아니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아는데 뭉클했어요. 그리고 네. 뭐냐면 저희 다닐 때는 60명이 넘었어요 반에.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많았지. 그러니까 저는 소외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저를 기억하신다는 게. 와,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 김영국 선생님은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고 학교 다닐 때도 저를 기억하고 저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를 이 시간을 통해 드립니다. 아, 진짜 건강하시고요. 예. 언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감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우리 세울 수 있도록 진짜 웃겨. 오, 울뻔했어. 야, 이거 감동이다.